예, 니로는 친환경 전용차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EV가 판매가 되는 차종이고요. 기존의 강점이었던 연비와 공간성 이런 특장점을 유지를 하고 디자인과 친환경 라인업 경숙성에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2세대 니로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더 좋은 공력 계수의 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C필라에 디자인적으로 좀 더 강조하는 포인트를 넣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공격학적으로는 조금 불리한 요소인데 그 부분에 저희가 홀을 넣어서 그 압력을 좀 해소시켜줌으로써 최대한 악화량을 막으면서 디자인적인 요소는 살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양한 주행 루트를 개발을 해서 그 루트에 편차가 많이 안 나게끔 제어들을 했고 각 상황별로 하이브리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엔진을 언제 켤 건지, 엔진의 토크는 어느 정도 낼 건지, 가장 중요한 또 배터리의 상태를 잘 관리를 해서 하이브리드 기능을 충실하게 제어할 수 있게끔 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EV 플러스 모드라는 거는 기아 PHEV 양산차 최초로 순수 전기차 모드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내연기관 차에서도 모터만을 활용해서 전기차 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모드입니다. 그린존 드라이브 모드는 저희가 정해놓은 그린존이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EV로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그린존이라는 지역에서는 조금 더 EV로 많이 주행할 수 있도록 지오펜싱을 활용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아 브랜드는 고객들에게 있어서 이 친환경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단순히 딱딱하게 지켜야만 하는 도덕적인 개념에서만 멈춰있는 게 아니라 생활에 밀접한 개념으로 다가올 수 있게끔 개발해서 출시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